모습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좀 적절해요. 왜냐하면 수비를 이끌어내는 거죠. 네. 실수를. 자, 좋았죠.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왼쪽 바라볼 듯 하다가 살짝 흘렸습니다. 측면으로 밀어졌는데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중국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미드필드에서 이 패스미스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네, 자, 중앙처럼 빠져나옵니다. 키 이종호 선수는 소속팀에서의 위치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적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던지고 정면으로 왔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어린 선수들은 조금 이제 그 MH 속편이 긴장감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좋아요. 자, 끌어내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잠시했습니다. 전번에 볼이 나가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드필드에서 흘러줬습니다. 다시 한번. 자, 중국적으로 볼이 갔는데요. 몸을 던져서 다시 한번 끝까지 따라가는 태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네. 김주영. 자, 돌아서면서 중앙쪽 끌고 나옵니다. 앞으로 밀어줬습니다만 다시 끌어냈습니다. 수지가 커버해줬거든요. 네. 전방으로 자, 한 번에 경합을 시키고 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경합을 하면서 자, 여기서 반칙입니다. 파울이죠. 네. 자, 들어 툭쳐놓고 들어갑니다. 자, 네. 오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잡아놓고 있는 더비 김영건 선수 맞고 터치라인 벗어납니다. 뭐 김영건 선수가 그 중국 선수들을 많이 상대해봤기 때문에 상대 특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던지기 공격. 패스로 빼냈습니다. 좋네요. 네. 중국이 지금 자랑하는 공격수들이 나와 있지만 개인 자. 기량이 한국 수비수를 압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발한 옵사인. 볼이 중국 쪽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밀어줍니다. 경과정인데 흘러나갑니다. 자, 여기서 일단 자. 업사이드에요. 업사이드. 네. 또 다시 업사이드에 걸리는 중국. 지금 가운데 중앙 수비에서 김영곤 선수하고 김준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문제는 전반에 끝나기 직전에 골을 넣고 끝나면은 상당히 조직이 좋습니다. 네. 네. 알 미르다 주심의 미스리 올렸습니다.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가오린 선수를 네. 뺐어요. 지금. 아, 부진했죠. 전반에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최전방에 있는 가오리를 뺐다는 것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후반전 좀 시작하면서 전형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우리가 또 해석을 해내야 되겠습니다.